또 한 가지 이상하게 멀쩡한 거를 저런 거 자르면 괜찮아. 어떤 때는 잠옷도 그 저기 뭐야 개라고 보면 다리 한짝이 잘라지고 한쪽이. 어떤 때는 티 같은 것도 멀쩡한 것도 이 파란 짝이 많이 잘라지고. 그래서 그 소리를 너 이렇게 잘라내 그랬더니 언제 그런 소리를 들으냐면 사람은 항상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. 그리고 그런 입으면서 아 그래 이런 것도 못 입고 이런 거 입는, 입는 사람도 있지.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아. 뭐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. 그건 진짜 제가 장담하는데 어머니 그냥 누구랑 장난치다가 잘라놓고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뭐라 그러니까 아니 몇 개를 엄마. 잘렸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런 걸 잘게 놓고 오잖아. 아 얘가 이런 걸 입을 때 참 그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. 그건 아니에요. 진짜. 그건 진짜 아니야. 어머니 오빠. 나중에 저기, 또 그 얘기하면 혼내세요. 어머니 아들도 다 한다고. 팔 왜 잘랐냐면요.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. 진짜 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술 먹다가 아우 덥다 뭐 야 덥지? 그리고 갑자기 그냥 팔 잘랐어. 또 재미도 있고 뭐 그러는 게 하려고 가위 갖고 와봐. 야 이거 괜찮지? 이쁘지? 이거예요. 빙고! 이거? 이거. 뭐 초심과 헝그리 정신과 이거랑은 아니 헝그리 정신이라고 늘 얘기하고 그건 어머니한테 혼날까 봐. 근데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. 뭘 알아? 예? 그게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지. 진짜로 그거는 아닌 것 같죠, 솔직히. 그렇죠. 그래도 내버려 놔둬. 잊어버릴까 봐 똑같은 거 사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? 치매를 준비하는 거야. 치매를 준비하는 거야. 까만 신발에 청바지에 슈퍼매티를 입은 작은 노인. 까만 아주 작은 노인을 찾아주세요. 어? 단지 이것만 입을 거 아니야. 어? 까만 아주 작은 노인을 찾아주세요. 어? 단지 이것만 입을 거 아니야. 어? 그럼 니네들이 편한 거야. 까만 노인이라고 그러면 금방 찾지. 지금도 준비를 하는 거야. 근데 항상 깨끗하게. 이게 다 자기 철학이라고. 그러니까 내가 여자가 생기면 얼마나 잘해주겠어. 잘해주지. 진짜 잘해줄 것 같아.